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 언제 밥 한 끼 합시다 하는 사이랍니다. 언제 밥 한 끼 합시다 라는 말이 실제 밥 한 끼로 이어질 확률을 생각하면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과 월드스타 이정재 씨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저녁 식사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계산했나를 놓고 일부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정재 씨가 계산했으면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한동훈 장관이 법카로 계산했다면 특수활동비의 부적절한 사용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 건지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누가 계산했는지 11월 29일 수요일 김용준의 뉴스파이트에서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 위험한 물건을 팔다가 딱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효성 기자님. 네, 이게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먼저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보니까 2018년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경남 소재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태국인 부부가 화살촉과 쇠고수를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팔다가 어머. 경찰에 적발이 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뭐 이건가 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크죠. 어머. 그런데 심지어 이 부부는요, 이 해당 불법 발사장치를 재료를 직접 구해서 직접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뭐, 네. 조금 전에 그 영상 속에 보셨죠? 잠깐 나왔지만 물건 세워놓고 발사장치를 당기니까 그 물건이 팡 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발사장치 앞서 보셨죠? 위력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대와 조준경이 부착되어 있어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구조로 관통력 등 그 위력이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저기에요. 그냥 무슨 방화쇠 그런 장치만 있는 게 발사장치만 있는 게 아니라 조준경, 멀리 있는 물체나 또는 사람을 맞출 수 있는 조준경까지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현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한 물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작살처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맞았을 경우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15cm 거리 앞에서 만약 저게 사람에게 발사되면요, 어머머. 7cm에서부터 10cm 정도로 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필이 보통 8cm입니다. 그래서 7cm부터 10cm 정도까지 사람에게 꽂힐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 네. 저 태국인들의 경우에는요.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저것을 어떻게 제조하는지를 본인들이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굉장히 나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본인들이 조립하거나 아니면 세트처럼 저 부품을 같이 조립 방법을 SNS로 통해서 공유해주고 세트를 발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SNS를 통해서 무려 420회나 판매를 했었고 어머나? 그 금액도 6,5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저걸 판다는 자체도 진짜 너무 황당하고 무섭고 오싹한데 지금 팔렸다는 거 아니야? 하재근 편집, 저걸 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국내에. 일단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저거를 불법 작살총이라고 부르는데 저 작살총을 구매한 사람들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분들이 저 발사장치의 위법성 자체를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뭐 야생 물고기나 새 등을 사냥하려고 샀다고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 저게 그걸? 저렇게 퍼져나갔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너무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단속하게 됐던 겁니다. 아니 저걸 저 사람들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손정혜 변호사 뉴스파이터 시간에 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대한민국 땅에서 자기들 마치 놀이터처럼 창 패싸움하고 무슨 연장 들고 막 도구 들고 흉측한 물건도 막 싸우고 하는데 정말 자기들끼리 심사가 뒤틀리면 저걸 만약에 불법으로 무기로 사용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제 새나 사냥, 수련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네. 법에서는요.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 소지 이런 어떤 총포 예를 들면 총이라든가 검 있잖아요. 네. 도 같은 것들을 이제 소지하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선 신고하거나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하. 수렵하는 것도 해당 기간에 신고해서 나가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수렵을 나갔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하. 있고 네. 야생 생태계를 흐트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법의 문제는 용서받지 못하듯이 몰라서 제조해서 판매했다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만들어 판매한 사람들의 재질은 더 좋지 않습니다. 네. 현재 지난 9월부터 이제 구속 송치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구매한 사람들도 이 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총 9명이 검거되더라고 하는데 구매자 2명은 지금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7명 같은 경우는 알고 봤더니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돼 해외로 추방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많이 팔았잖아요. 수천만 원어치나. 그거를 그 허가 없이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다가는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매자 인적사항이랑 거주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미회수된 이 불법 발사 장치 같은 경우는 모두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자기들 놀이터예요? 정말 저 사람들 법에 따끔한 이 처벌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요.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한시도 눈을 못 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현역 가왕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폐업계 지각변동을 일으킬 현역 전사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 여성 현역 트롯 가수들의 자존심을 건 대혈투. 2024 트롯 한일전에 출격할 국가대표 트롯 전쟁 현역 가왕. 지금 시작합니다. 오, 참가자들이, 경연자들이요. 붉은색으로 딱 이른바 깔맞춤하고 대형 태극기가 뒤에 딱 걸리고 뭔가 웅장한 느낌을 주는데 김묘성 기자님 대박사급 지금 저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렇게 스튜디오가 꽉 찬 그 프로그램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첫 방송된 MBN 현역 가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현역 16년 차부터 현역 1일 차까지 무려 33명의 가수들이 모였습니다. 서바이벌 방식을 통해서 현역 트로트 가수 탑 7을 뽑아서 트로트 한일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MC는 보셨던 것처럼 신동엽 씨가 맡았는데 이렇게 많은 여성분과 방송을 해본 적은 참 없는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네. 축구든 야구든 어떤 것이든 한일전 하면 우리는 그냥 못 넘어간다라는 맞아요. 말로써 참가자들의 승부욕을 자극하기도 하고 환호성을 네.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무대들이 펼쳐졌을지 먼저 소개해드릴 가수부터 등장이 굉장히 화끈합니다. 어허. 얼마나 화끈한지 천하의 MC 신동엽 씨도 살짝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어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 춤을 추고 싶은데 치마가 너무 기네요. 남자 도와주시겠어요? 좀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저도 감사합니다. 아니요. 예. 레디. 생계미가 없어. 왜 자꾸 힘 빠지는 건지 난 남나 지금 뭔가 한 잔이 필요해. 한 컵, 두 컵.
쥐졌다. 아, 뭐 조정민 씨야 뭐 말해 뭐합니까.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대인데 그냥 무대를 한마디로 찢어놨어요. 그런데 전현평님 앞서 와 신동엽 씨를 당황하게 한 저 퍼포먼스 대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엽 씨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성인 코미디의 1인자, 이른바 19금 관련 발언으로 상대방을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장난꾸러기 같은 캐릭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정민 씨가 역공을 한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조정민 씨의 별명이 조정민과 소나타의 결합인 조나타라는 걸 부린다고 하죠. 왜냐하면 피아노 클래식 전공자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박자감 여러 가지 표현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경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축제 무대 같잖아요. 네.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수 같은 경우는 워낙 냉정하긴 합니다. 경영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아쉽다, 점수가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저분들이 지금 앞에 막 일어서신 분들이 다 현역 지금 이번에 출전하신 분들인데 춤추시느라고 혹시 그 벨 누르는 건 잊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점수가 좀 낮았어요. 그런데 조정민 씨가요 이번 경연에 하마터면 무대에 못 설 뻔했대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사실 노래를 못 할 뻔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6월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레디큐를 다신 못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근데 지금 3개월 좀 지났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감사하게도 나오더라고요. 늘 웃는 그런 조정민 씨다 보니까 동료 가수들도 지금 깜놀했어요. 지금 수술 소식에. 예, 조정민 씨가 지금 굉장히 놀라운 무대를 선보인 건데 네. 알고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근데 그러니까 조정민 씨가 잠깐 안 나와서 뭐 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암 수술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고 갑상선 암이면 저거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 녹화 시점이 아까 3개월 지난 시점이라고 지금 중간에 얘기하지 네. 않을까. 아마 9월 달에 녹화를 했던 것 같은데 네. 3개월이면 컨디션이 제대로 회복됐을 시점이 아닌데 아하. 암 수술하고 3개월이면 몸조리 아직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 현역 가왕이 프로그램이 워낙에 지금 뭐 소중한 기회고 굉장히 큰 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아마 여기 나와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아하. 암 수술하고 3개월이 3개월밖에 안 지난 그 시점에도 저런 정도의 무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지금 감동을 받았고 또 특히 저 현장의 동료 다 가수들이거든요. 동료 가수들은 또 이제 같은 가수로서 갑상선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 또 충격을 받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네. 다들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리고 네. 그러한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본방 봤지만 저도 눈물 구렁구렁했고 어제 그 이 경연자들, 이 경쟁 상대인 현역 가수분들이 다 눈물 흘렸어요. 진짜 그만큼 가슴에 애절함. 왜냐하면 동병상련이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만큼 현역 가수들이 모이다 보니까 김효성 기자님 뭐 실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뭔가 자신만의 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쟁쟁한 가수들에다가 또 스토리도 있고 경연인 만큼 그 사이에서 어떤 기싸움 이런 것도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네. 이번에 소개할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로트 흑진주라고 불리는 15년 차 현역 가수인데요. 네. 얼굴을 보시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트로트계 센 언니라고 자꾸 센 언니라고 부르는데 저는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요.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예. 트로트계 흑진주 가수 박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던 날 해바라기 잎사이로 우리 만났지. 사랑한다 그 얘기를 내게 하면서 수줍어 고개 숙인 내
모습이 긴 세월 간다 해도 잊을 수 없어 목마른 장미처럼 기다 손길에 다시 한 채 온 빨리 떠나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검은 머리 바람결에 휘날리면서 돌아서던 내 모습은 지금 어디에 사실 전현 평론가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많이 보지는 못해서 아 좀 얼굴은 생경하다 하셨을 텐데 첫 소절 듣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저는 이은하 씨 생각도 나고 우리 앵커님이 잠시 짚어준 것처럼 갈색 초록을 불렀던 그 가수분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네. 한혜진 씨. 한혜진 씨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부르신 노래는요. 개은숙 씨의 연정이라는 노래인데 개은숙 씨 하면 많은 분들이 아 일본에서 정말 큰 인기를 그랬죠. 끌었던 그 가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아까 장면 보시니까 현역 가수들도 눈물을 글썽였지만 마스터로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이재 씨가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아하. 저도 가슴이 찡해졌는데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노래에 잘 담겨 있어서 많은 네. 분들의 가슴을 울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일까요? 자 중간 점수 1위를 차지하겠습니다. 어머 그래요? 중간 점수가 이제 이게 자체 평가 현역들의 자체 평가인데 30점 만점에 28점이면 대박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높은 점수 받았어요. 그런데 박혜신 씨가 데뷔 15년 차 베테랑 가수랍니다.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왔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차가 꽤 높은 현역인데 15년 동안 어떤 활동을 쭉 이어오고 계신 건지 제가 1년 동안 거의 차를 한 12만에서 15만 정도 를 탈 정도로 전국에 이제 각종 공연 행사를 많이 다니면서 별걸 다 했지 뭐. 비 오는 날은 막 밑에가 막 진흙밭이 돼 있어. 신발 벗고 드레스 여기가 진흙 투성이가 돼. 근데 저는 더 즐겨. 오히려 막 그런 거를 몸을 안 사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을 사람들은 그걸 보고 힘을 에너지로 얻는 거. 진짜 놀랍습니다. 이 비가 오는 날 지금 우산도 안 쓰고 공연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 질퍽질퍽한 그 잔디밭에 신발을 벗고 아까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막 진흙을 밟으면서 노래하고 비를 맞으면서 노래하고 1년에 15만 킬로를 다닐 정도로 방방곡곡 행사 무대를 막 휩쓸면서 네. 활동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정말 힘들게 그동안 가수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활발하게 네. 활동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 이 박혜진 씨 맨발로 지금 다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뭐. 이 박혜진 씨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박혜진 씨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막 한탄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트로트 오디션 전성기가 시작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잖아요. 박혜진 씨가 이 오디션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라고 많은 분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박혜진 씨가 그동안 상당한 음악성이 있는 음악 가족 출신인데 아버지가 노래 테이프 옛날에 제작을 했었고 그래요? 어머니는 보컬 디렉팅을 했었고 어머나. 언니는 또 작곡가고 어머? 상당한 음악성과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 트로트 오디션 이런 데서 주목을 못 받으면서 좀 이렇게 실력에 비해서 작은 무대를 너무 많이 다니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그래서 그 마스터도 좀 박혜진 씨가 그동안 운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현역 가왕을 통해서 비로소 박혜진 씨가 지금 대운을 맞이한 것이 아니냐 이제 비로소 뭔가 조금 대형 가수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을 지금 딱 밟고 올라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어요. 쟁쟁한 경쟁자들이 직접 주는 매기는 30점 만점에 28점 받았으니까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현역 가왕은 누가 다음 무대를 장식했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번에는요 트로트계의 흑진주가 아니라 경산남도 진주를 주름잡았던 지역구 스타에서 이제는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14년차 현역 가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누굴까요? 네. 저는 한봄. 잠깐만, 우와. 아니, 지금 현재 홀몸이 아닌 상태로 돼 있는데요? 그럼 호흡이 힘들 텐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네, 9개월째 듀엣으로 활동하고 있는 14년 차 트로트 가수 미트봄 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울한 만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허리 파마리 가진 것 없었던 머리 말로 실력은 일단 장난이 아닌데,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소개할 때 듀엣으로 활동한다면서 왜 지금 혼자 나왔어요? 아이가 있잖아요. 사실 임신 9개월 차면 지금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개월 차인데. 아, 그 아이와 함께 듀엣. 네. 아하. 엄마 노래소리 많이 듣고 태교할 때 트로트 노래 많이 들어서 트로트 신동이 나오는 거 아닐까 기대도 되는데요. 사실 세상에. 말씀 안 하셨으면 임산부인 거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삭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해서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이제 몸무게가 많이 늘고 배가 나온 상태면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고요. 네. 저렇게 타이트한 드레스 입는 것도 힘들고요. 아하. 호흡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그래도 밝은 에너지로 저렇게 정말 누가 봐도 임산부가 아닌 것처럼 수영하게 무대를 소화하셨네요. 세상에, 경연자들이요 한봄 씨를 보면서 세 번 놀랐대요. 첫 번째는 임신 9개월째라는 거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그 노래 실력이 놀랐고, 세 번째는 이 얘기를 듣고 놀랐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배가 불러본 적이 밥 많이 먹었을 때뿐이니까 배불렀을 때 노래를 하면은 되게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무슨 부스터 단 것처럼 이렇게 힘이 혹시 더 나시나요? 사실 힘이 더 나진 않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좀 쥐어짜면서 해야 되겠다. 난 뭔지 알아. 너무 힘들어 저거. 그동안에는 사실 임신 사실을 계속 쉬쉬했대요. 근데 오늘 여기서 처음 임신 사실을 공개하는 거라는데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그동안 안 밝힌 이유? 임신했다고 하면은 네, 공연 행사 섭외가 안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항상 이제 조금 숨기고 항상 이제 조금 숨기고 항상 좀 펑퍼짐한 옷을 입고 공연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아, 저 얘기 들으니까 전현병님 마음이 좀 짠해져 오네요, 진짜. 예, 그런데 저는 현역가왕 제작진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 못 나오실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은 현재 지금 이 무대가 너무 간절해서 아기와 같이 선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다는 것에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네. 박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수들은 이걸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챘다라고 하죠. 아, 박현민 씨가 아니라 이 한범 씨하고 친한 박현민 씨도 최근에 오, 임신했어 하고 놀랬다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범 씨가 12월 초에 출산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열심히 노래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참고로 제가 이 김혜연 씨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네. 이 노래의 주인공 다둥이 엄마인데 이분도 임신 초기에 혹시나 무대 안 불러줄까 봐 숨기고 예전에 썼었다라는 고충을 세상에. 털어놓은 바 있거든요. 임산부 본인이 힘들다고 하면 쉬게 해주시지만 정말 무대에 서고 싶다라고 하면 그 소중한 기회를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하. 현역 가왕분들의 그 도전 자체가 멋집니다. 그 무대에 앞으로 뉴스파이터가 응원하면서
열심히 응원하며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생명의 은인을 찾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우리 아침 출근길 정말 바쁘죠. 그런데 만약에 출근길에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 같이 보면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아하, 어떤 일일까요? 네. 지난 9월 울산입니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죠. 아이고. 일어나 보려고는 하는데 온몸에 힘이 풀린 상태고 그런데 지나가던 분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해지지 않습니다. 네네네. 옆으로 차량도 그냥 지나가고요. 위험해요, 지금. 아이고. 그렇다 보니 도로에 쓰러진 저 남성은 그대로 쓰러진 채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나, 지금 막 차도 지나다니고 막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누가 당장 달려가서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잖아요. 아우 저라도 있었으면 막 가고 싶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어떤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 상황을 모르기도 했고 출근길이다 보니 바빠서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을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 네. 자, 차가 몇 대 지나가는데요. 잘 보시면 흰색 SUV 차량이 정차하고요. 네. 파란 상의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네. 119에 지금 신고를 하고 있고 네. 구급대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응급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어허. 잘 보시면 지나가던 여성도 다가오고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남성에게 지금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습니다. 아하. 심폐소생술 사실 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든데 3분 정도 계속했고요. 또 다른 남성이 다가와서 이렇게 흉부를 압박하는 상황. 결국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는데 네. 이 쓰러졌던 남성 정말 다행히도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바쁜 출근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도움을 주신 정말 영웅분들이 계셨잖아요. 관련해서 당시 상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의식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걸 확인하였고 30대 남성이 가슴 압박을 한 걸 봤는데 그 교육을 받았는지 정확한 자세와 그 압박 위치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환자 상태를 다시 파악하고 적절한 그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병원으로 이송되셨다는데 지금 건강 그 이후에 건강 상태가 걱정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쓰러진 60대 남성은 다행히 병원에 입원한 지 무려 닷새 만에 의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남성분의 병명을 보니까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심장 혈관에 경련이 일어나서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질병인데 아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나. 천만 다행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현재는 퇴원도 하셨다는데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CCTV 이제 화면으로 좀 봤죠.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도와줬는지는 몰랐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그 바쁜 출근 시간에 그래도 뭐 자기 일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저 어르신이군요. 손정혜 변호사님, 저 어르신은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네, 김혜연 씨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총 세 분의 생명의 은인이 계시죠. 사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감사하다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인데 본인도 네. 정말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해주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소문을 했다고 합니다. 최초 신고해준 남성분 연락이 닿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도와줬던 여성도 찾았다고 하는데 네. 또 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여성은 이 김혜연 씨가 입원한 병원에 간호사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세상에. 정말 선운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 심폐소생술을 도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 소방 관계자도 현재까지 그 자리를 떠날 때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 떠나서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셔츠에 이제 백팩을 메고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 알고 계신 분들은 네. 정말 김혜연 씨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네. 이 동부소방서 전화 052-279-6353으로 꼭 연락을 한번 해달라. 생명의 은인이다. 정말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라고 네. 하십니다. 울산의 동부소방서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나쁜 뜻이 아니라 이 김외현 선생님이 생명의 은인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혹시 당사자가 아니어도요. 이 영상 보시면 저 사람 다 아는 사람인데 하고 그런 분도 괜찮습니다. 그럼 꼭 울산의 동부소방서 052-279-6353으로 전화 주셔서 제가 아는 그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좀 알려주시면 정말 우리 사회를 더 훈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영웅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박 사건 서울대공원에 이러실 거예요. 서울대공원에 나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서 지금 대박이랍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바로 이분이 나타났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의 등장인데요. 이효리 씨가 투병 중인 아버지와 함께 산책에 나선 근황이 공개가 된 거예요. 어머. 지금 이렇게 머플러도 하고 선글라스도 꼈는데 이효리 씨인 거 딱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선글라스 끼신 분이? 네, 이효리 씨고요. 배 아버지이신데 이 사진이 공개된 출처를 보니까 이효리 씨의 친언니의 SNS였습니다. 잠깐 짬 내서 온 막내랑 겨울 산책을 나서신 아빠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고요. 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렇게 이효리 씨는 지팡이를 짚고 산책 중인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효리 씨는 1남 3녀 중 막내로 아버지가 이발소로 하셨고 또 형편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서 8평 남짓한 방에 6 식구가 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든든한 막내딸로 자라서 아버지를 보필하고 있는 모습이 참 뿌듯하게 느껴지네요. 세상에 세상에. 아유,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발소를 하는 아버지. 그런데 이효리 씨는 그런 사연을, 그런 가정사를 노래에 녹인 바도 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거리는 보석같이 든 화장 속에 Stay strong, breathe on 많은 사람들 함성에 으쓱해질 때도 Stay strong, 기억해 난 여전히 너의 친구야 하재근 평론가님, 뭐 시청자분들은 이 노래를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 많을 텐데 야 대박이면 이걸 진짜 노래로 가사로 승화시켰네요. 네, 저 사연을 알고 들으면 뭉클해지는 노래인데 네. 이게 이효리 씨가 2008년에 발표한 이발소집 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이효리 씨가 직접 썼거든요. 그래요. 그 진정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는 거고 네. 이효리 씨 아버지가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리고 이효리 씨가 작년에 한 방송을 통해서 네. 아버지의 투병 소식을 알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한테 연락을 자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게 된다. 엄마가 힘든 얘기만 하니까 라고 하면서 아빠가 지금 아파서 엄마가 많이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빠를 집에서 케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위대한 것 같다. 그런 말도 이효리 씨가 했었습니다. 사람 사는 모양새가 다 알고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톱스타인 이효리 씨도 이렇게 또 아픈 면도 있고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아픈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걸 또 밝게 승화시키는 면도 있고 정말 살아가는 모습 다 누구나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생각해보고요. 앞으로 또 가족사랑 또 멋지게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해외 소식 좀 알아볼까요? 가볼 나라가 어딜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0일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사 중이던 터널의 천장이 무너졌는데요. 무려 41명의 근로자가 거기에 갇힌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무려 16일 후인
지난 28일 모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됐던 그 순간 영상을 어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노란색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오죠. 와. 터널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구조되었어요. 네네. V자 나는 괜찮아요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머. 당국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사귀환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앞서 전현 평론가님 표현으로는 손정혜 변호사님 16일 만에 엿새만 다니고 16일 만에 구출됐다고 하는데 지금 표정이 완전 밝고 지금 와 진짜 멀쩡합니다. 네, 고속도로 터널 공사장에서요. 입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산사태로 저렇게 무너져서 고립됐었거든요. 그런데 16일 동안 어떻게 버텼냐? 사실은 구조팀이요. 철제관 관 같은 거를 투입해서 여기에 식량, 산소, 아~ 그리고 음식 등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6일 동안 저렇게 고립되어 있었지만 모두 건강 상태 양호한 상황으로 극적으로 구조됐고요. 저렇게 드릴을 막 파서 이제 철제관을 하기도 했는데 막판에 고장 나서 또 손으로 아이고. 흙을 파내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이 있었던 덕분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